1971년도 제1차 수출진흥공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한 해외공관장과 무역관장들은 본회의 앞서 청와대로 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귀국 인사를 했습니다. 미주와 아시아 지역 공관장 20명이 참석한 이번 수출 공관장 회의에서는 13억 5천만 달러의 올해 수출 목표액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백두진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유시를 통해 북한 규례보다 한 걸음 앞질러 중립국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비적성 공산권도 뚫어 국가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공관장들은 대한무역진흥공사를 방문하고 전시장에 진열된 우리나라 수출 상품을 주의 깊게 살펴본 다음 수출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각 공관장들은 대한무역진흥공사 안광호 사장의 안내로 서울 구로동 공업단지를 찾아 이번에 제공된 협신양행 서울공장을 찾아 주일에도 주의 않고 일하는 산업전사들을 격려했는데 이곳에서는 올해 800만 달러어치의 봉제품을 해외 수출합니다.